부산, 또한 포항, 경주, 강원도, 인천, 인천과 연천. 대한민국 강향 각자에서 멸종을 가지고 자리에 모신 여러분을 뵈면은 저는 하루쯤 굶어도 배가 고프지를 않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제3차 환경이 살아야 인류와 산다라는 세미나 및 전기총회 그리고 미술 전국회 시상식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들다 보니까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특히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지역본부장님, 총괄본부장님, 그리고 지도자님 여러분들 미리 소개해 올려야만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12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일일이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52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보디 행사 진행을 시작해서 여러분의 넓은 가슴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 사랑하는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소개할게 무릎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당상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각계 각층에서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하신 역량을 갖추신 훌륭한 분들 이분들이 자, 부당한 저를 가르쳐주고, 친구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에 빌었습니다. 이 소개에 올려야 당연합니다만, 제일 서서 고생하시는 지역 공부장 여러분들을 소개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강사님께서 그분들, 응원들을 소개한다는 게 예가 아닐 것 같아서, 공동으로 한꺼번에 인사를 드린 걸로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인제 씨는 고모님, 공동대표님, 그리고 예비 모두가 이렇게. 네. 아, 같이 인사합시오. 큰 박수. 네. 그리고 총괄 본부장님, 지역 본부장님, 그러나 중앙대의원 여러분. 옆에 옆사람과 손목을 잡고 얼굴을 대하면서 보다는 반갑습니다만으로 인사로 인사를 대신하기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예, 네, 옆사람과 손 잡으세요. 옆사람과 손 잡으세요. 네. 이상 인사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태 총재님의 내빈 소개를 한꺼번에 모두로 다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라는 주제로 송기태 총재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기태 총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환경이 살아야 인류가 산다. 또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라는 인내를 가지고 축사 행신 예지 또한 의견 제출하는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완영 국회의원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수합니다. 대통소 존경하는 우리 이완영 의원님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또한 21세기가 요구하는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다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할 훌륭한 분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21세기가 요구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고민하신 분은 이완용 의원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 3일자 기후 세미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마땅한 의원아, 지금 연세대 병원에 예약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도 않고 여러분을 모시고 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완용 의원으로부터 환경에 관련된 예방한 지식, 안고 있는 숙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박수 한번 가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오늘 여기에 세미나과 총회라과 시상식 모두는 유튜브에서 사장님이 오셔서 직접 촬영을 전부 촬영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전 세계 64개국의 환경 대표단을 모여놓고 세미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뭐 말 한마디를 잘 해가지고 좀 인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으로 64개국의 그런 환경 지도자들께 보내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습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 촬영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송인태 회장님께서 방금 소개해 준 저는 경상북도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고령친구의 한국당의 이완영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환경보호 국민운동 본부 회원이라면 앞장서서 하시고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전파하시고 스스로 하자, 스스로. 그걸 오늘 제가 2018년도 신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국민운동 같이 스스로 합시다. 예, 예.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환경보호 국민운동 본부라는 이 사회단체가, 우리 봉사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단체에 못지않게 어떤가는 우리 사회봉사단체가 되기를 저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완영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훌륭하시죠? 실천하신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선후배사입니다. 이완영 의원이 이만희 환경장관이 회장하셨고 후임으로 또 회장까지 하셨고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회장으로 실은 제가 오늘 이상화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완영 의원님께서 시간이 좀 바쁘기 때문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환경 사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1년간 대기오염, 수질오염, 대한 온난화에 대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기본권마저 이 허가를 받고 있는 매우 심각한 현실에 놓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 알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산천의 금수강산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후손에 물려주자는 그러한 결의를 다짐하고자 여러분은 철객의 마당권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가지의 지식이 있으면 왕입니까? 10가지의 깨달음이 있으면 또한 왕입니까? 21세기의 문화정신은 작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 있는 항정 지도자의 여러분,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서 대한민국 항정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위대한 애국자라고 나는 감히 칭송하며 큰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방치하면은 2130년 때는 인류는 멸망하여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화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숙명을, 아재의 숙명을 우리는 막기 위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환경 부총리로 환경부를 격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역사가 요구하는 세계 환경의 대열에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유태 민족보다 앞서서 최고의 머리가 용이하고 똑똑한 민족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64개국 국의 대표자에 다모였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짧은 시간에 민주화가 이렇게 발달된 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었는데 너무 부끄러워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한강이 최하위급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응답을 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이 부끄러움을 우리 대한민국이 환경의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짧은 단어를 가지고 전부 인식을 바꿔줘야 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환경의 문제로 해서 인류와 현재의 인간의 삶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15억 인구와 살면은 쾌적한 환경, 마음 놓고 물 마시고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불쌍하 있는가? 지금 인간 얼마입니까? 70억 원입니다. 정확히 69억.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발달, 사람이 발달하니까 CO2가 나오고, CO2 나서 가스를 이렇게 주고, 이런 문제가 야기됐어요.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를 줄여야 된다. 내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러한 이 교체에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인구 줄여야 최저 최저 뭡니까? 출산하고 이런 우리 대한민국 여성이 전 세계에 환경 재앙을 맞는 1등 공신여 선대카를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느냐? 그럼 박수가 와구라고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거기서 우리가 이걸 보면 한 얘기인데 저출산하면 안 됩니다. 국가 경쟁력이 되려면 인구가 말이죠. 2억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적인 경제활동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가 대등하려면 중진국을 넘어서서 선진국의 문턱을 가기 위해서는 환경부를 환경부 부총리격으로 격상시켜야 된다. 두 번째 해법. 환경활동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정부 지원금을 3배로 인상시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준사업권을 줘야 된다. 독극물을 싣고 가는데 사법 권한이 없으니까 그 환경 범죄자를 보고도 놓쳐버린 거야. 이러면 준 사법권을 줘서 그걸로 방지하고 적기에서는 준 사법권을 줘야 된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하고 오래전부터 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진척이 지금 왔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인 여러분이 우리 하나로 똘똘 뭉쳐서 협력해 주시면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내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도 힘껏 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죄송한 말씀 끝으로 올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정확히 9번의 국회의원이 전부 지역을 지에 제 대표로 올랐으니까 이 안에서 인사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두 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 환경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환경 지도자 정문 앞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냐? 얼굴 팔리기? 안 되죠? 다시 한번 이관용 의원님께 나가는 영원히 갈 것입니다. 큰 박수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 창시자이십니다. 나이 26, 나이 26 똑같아. 나이 26에 제 8대 국회의원을 출마했지만 그 당시에 신규표 표명이나 신규제대는 회의에 새마을운동 책을 같이 눈물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안 나옵니다.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시장회가 오늘날에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는데 이득을 했다고 봅니다. 큰 박수 보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렇게 비용은 이번에 비용을 칭찬해보고 꼼짝하지 마. 테레비도 보지 마라. 신문도 보지 마. 전화도 보지 마라. 송기태가 전화해도 송기태 전화 받지도 마라. 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오늘 정치인까지 여러분 뵈려고 감지스럽죠. 우리는 행복합니다. 박수합니다. 우리 식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82개 세계 총장과 UN 아카데미 임팩터라고 해서 UN AI라고 해요. 현재 여기를 우리가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들이 PD 아카데미 주역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세계 PD 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총재님 한 20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수 교수입니다. 우리 신용수 교수님은 한국대학교 경상대학 학장을 맡으셨고 현재 명예 교수. 저는 어린 시절 중학교 중마고 친구 중에 친구 친구지만 자랑스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예방한 지식이 둘째는 모든 면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나는 친구지만 사랑하고 싶기 전에 아주 내가 좋아하는 친구. 아주 좋은 얘기가 있을 것이다. 약간 지루함이 있더라도 한자 한자가 다 기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고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회 진행자가 지금 행사 전반적으로 20분 정도 딜레이 됐다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줄여주는 길 위에는 여러분에게 부족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여러분 내일 모레 99번째 돌아오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사설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 범국민운동이 전개됐던 3.1절 99돌 3.1절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이후 상해 임정의 백범 김구 선생을 하나같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백범은 왜 흰백자 무릎범자 백범이라고 호를 했느냐. 처음의 호는 백범이 아닙니다. 그가 백범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서 짐승을 잡던 백정 그리고 일반의 범부 백정과 범부가 합하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상해 임정 활동을 하면서 호를 백범이라고 붙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아주 애창을 했던 시가 있습니다.
이시는 서산조사께서 열반송으로 남겼던 시인데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꼭 이같이 되어지는 표본이 아닌가 싶어서 이 시를 소개를 합니다. 탑선을 내어주고 눈 오는 들판 밤길을 지날 때 불수호나는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걷는 이 발자국이 수작 후인정 뒤따라오는 사람이 이 길을 밟아 따라오도록 되어있다. 선두주자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갑니다. 오늘이 제20회 정기총회 그리고 제3차 세미나 그리고 시상식 세 개를 함께 어울러서 행사 진행을 한목적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서 사회진흥자가 한사가 20분 딜레이 됐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송기태 총재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비빔밥 세미나 및 정기총회 시상식을 하는데 우리 송 총재의 이 합리적 사고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여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강산 세 개의 주제가 걸려있는데요. 여러분,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강산 못지않게 여기 이완용 의원님 가셨습니다만은 한국의 정치 현장, 산업 현장, 노동 현장, 윤리지수 다 맑은 정치, 깨끗한 정치, 푸른 정치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환경 파수꾼 여러분은 먼 훗날 100년 후 내일 모레가 3.1절 99돌이듯이 환경단체 창립 한돌이 지나서 저희 1세기 1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선인들은 백범 김구가 예성했던 시처럼 참으로 훌륭한 길 우리가 걷는 발자국마다 후배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이 열정 변함없이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열반이 지어 박수 한번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라는 주제로 송기태 총재님께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여러모로 복잡해서 축사 형식으로 네 분의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님, 송기태 총재님, 신웅표 한남대학교 전 총장님, 신영수 단국대학교 경상대학 전 학장님께 이렇게 네 분께서 제1부의 세미나 행사를 송기태 신임 총재님의 수락 인사 말씀과 아울러 제6대 임원진들을 선임해 주시고 이사의 임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송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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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6대 장기 집권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고 또 제가 아까 인사 말씀 말씀드렸듯이 꼭 해야 할 일들이 하나 있기에 회의 수락을 합니다. 불란세 문화 혁명이 있어. 그 소련의 솔제비키 혁명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었으며
미국의 경제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4대 혁명으로 인해서 이 세계사는 발전되어 왔고 그리고 변천되어 왔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올해 대한민국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으로부터 환경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러할 때 참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변혁된 건설 대한민국에는 새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음 놓고 물 마실 수 있고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걱정인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오전 내일의 역사는 인정할 것이며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훌륭한 일을 하셨나라고 자랑삼아 얘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절치, 부심, 와심, 상담, 피땀 흘려 거부의 발을 지어 녹색의 지평선을 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총재님께 곧다을 진정 순서를 갖겠습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 안 해요. 전 시대적으로 이거 다 나가. 아, 그래 빛이 나지. 여러분이 빛이 나는 거예요. 멋있어. 이쪽으로 나와서 한번 찍게. 네, 이분의 송기태 총재님 수락 인사 말씀에 의해서 꽃다발 증정식이 있었습니다.